시험 치러 들어가기 전에 수능 볼 때 그 마음? 저희가 더블 캐스팅인데 이번 오디션에서는 한 분만 오디션을 뽑을 생각입니다. 1등이 돼야 되는 1등이? 개인적으로 KBS 공채 선배님이세요. 아, 네. 그러세요? 굉장히 불편합니다, 이 자리가. 네,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나이는 저보다 어리시지만 거기에 또 두 기수나 선배님이시라 저는 오디션 중에 뒤돌아 앉아 있어야 되는 아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안 돼요. 저는 바닥에 앉아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. 그리고 공연을 보셨으니까 네.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픔이 있는 그러면서 밝게 또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살려는 역할이거든요. 역할 오디션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. 지정대사 준비하신 거 네네. 먼저 보겠습니다. 저도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. 정적 흐를 때. 어떻게 할까? 떨리지, 떨리지. 오늘 우리도 떨리네. 아이고. 저 지난주에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 드리고 왔어요. 뭐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해도 되겠죠? 군대 간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제가 물에 빠뜨렸어요. 뭐 엄밀히 말해서 제가 일부러 빠뜨린 건 아니지만 말이 조금 어눌해지더라고요. 괜찮아요. 지금은 다 괜찮아요. 그런데도 애가 말이 어눌해질 때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고해성사 드리고 왔어요. 제가 잘못한 거라고. 제대하면 다 말할 거예요. 그리고 용서를 꼭 받을 거예요.